아, 저, 근데 대본이 있어서 일단 대본을 봐야겠어요. 그러면 누나 여기 분위기가 어떤 것 같아요? 일단 그냥 선배님 너무 좋고 아 너무 부러워요. 이거는 그렇게 말하면 너무 용기 같잖아요. 네, 아니 네. What do you think the vibe of this place is? I mean, 그러니까 I'm jealous. Yeah. I mean, you have really amazing 팬들도 너무 amazing하고요. Really. 감사합니다. 이거 이 질문이 좀 갑작스러울 수도 있는데 차에겐 샘킴이란? 아, What do you think of me? 좀 솔직하게 말할게. 괜찮죠? 네. 오케이. 뭐 무대에서 보니까 진짜 멋있고요. 너무 달라요. 회사에서 예를 들면 회사에서 볼 때는 이렇게 잘 안 챙겨져요. 네, 그리고 회사에는 쓰리빠를 밖에 비가 오는데도 문도 오고 막 양말을 안 신어. 불쌍한 누나 패션 난 좀 알지. 아, 혹시 저에게 바라는 게 바라는 건 없나요? 응? What do you want from me? Is there anything you request of me? 영어로 할게. 통역 좀 부탁할게. 네네네. 저는요. Okay, 잠깐만. 나중에 통역해줘, 오케이? 쌤은요. 진짜 선배이니까 진짜 멋있는 선배인 것 같아요. 제가 약간 I need a good example to follow and I think you're 딱 그거예요. 알아들으셨죠? 일단 여기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진짜 감사하죠. 근데 이렇게 보내기에 너무 좀 아쉽잖아요. 그렇지 않아요? 혹시 준비가 되어 있다면 한국어로 부탁드려도 되는지. 뭔데요? 랩 부분을 해주시면 제가 준비한 곡이 있는데 진짜요? 랩 해주시면 정말요? 준비된 게 있다고요? 네, 있어요. 그럼 한번 소개 좀 해주시겠어요? 오케이 이 곡은요 컬러유라는 곡인데 우리 같이 위드한 테너 공연했을 때도 이 곡을 불렀는데요. 그 내용은 옛날 남자친구 이야기입니다. 약간 그런 느낌이지만 저는 이제 괜찮아요. 그래서 내용은요. 남자